최근 미국이 괴생명체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충격적이게도 미국 켄터키주의 바클리댐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물속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영상입니다. 좋게 수천 마리는 될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전기구이로 변했지만 이런 모습은 미국의 강 또는 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잉어라고 불리는 이 괴생명체가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괴생명체를 사냥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짐승을 사냥하듯 활을 들고 배 타고 나서서 이들을 사냥하는 것이 하나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됐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바로 백년어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이용되는 백년어지만 미국에서는 토종어종의 씨를 말리는 골칫거리가 된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몸길이 1m에 최대 50kg까지 자라는 무선 외형,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 1년에 2억 개의 알을 쏟아내는 미친 번식력까지 미국인들의 미움을 산 이 아시아 잉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벌써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시시피강 일대의 메기 양식업자들이 해저류 및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1990년 초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미시시피강으로 유입됐고 이후 일리노이강을 따라 북상하면서 서식지를 넓혀왔습니다. USA Today는 아시아 잉어는 70억 달러 규모의 5대호 어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정부는 5대호 중 하나로 꼽히는 미시간 호수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1,7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장벽을 설치하기도 했죠.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 아시아 잉어의 이름을 바꿔버리기로 했는데요. 미국인들은 흔히 잉어는 진흙을 헤집고 다니는 더러운 물고기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잉어는 진흙을 헤집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에 일리노이 자연보호국은 지난 6월 22일 이 물고기의 이름을 코피로 변경하고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없고 아주 깨끗한 물고기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 비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기장벽 설치, 전문 낚시꾼 고용 등 물리적인 수단과 함께 병행 중인 먹거리와 작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